굿디 유튜브 뿜어입니다. 오늘 또한 밑도 끝도 없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는 바로 상수리나무 숲입니다. 곤충 채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예전에는 보기 쉬웠는데 요즘에는 되게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수리나무 숲을 찾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채집하려고 하는데 산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산 후에 이런 버섯 해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버섯 해목이 있는 포인트를 보신다면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될 1급 채집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곳을 지나친다면 그날 그냥 그 등산하러 온 겁니다. 이런 곳은 절대 지나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곳을 조사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게 항상 마을 주민이나 누구에게 이 버섯 해목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채집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꼭 허락을 받거나 문의해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 버섯 해목을 뒤지고 난 다음에 꼭 이 주변을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채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잊고 있었네요. 이런 버섯 해목을 탐색할 때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삽이 필요합니다. 버섯 목을 쪼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끼도 필요합니다. 망치, 채집한 곤충을 담을 통, 칼, 계랑, 아이다, 일로 와.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 장비만 있으면 채집 준비 끝입니다. 사실 여기서 필수적인 것은 이런 도끼 그리고 드라이버, 채집 답을 통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망치나 이런 삽 같은 건 부수적인 탐색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채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버섯목 채집지에서는 나무 몇 개만 갈라보면 이곳에 사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뭐 이런 재미 알겠습니까? 뭐 PC방 가서 오버워치나 하고 그렇죠. 아, 진짜 재밌는데. 야좀 오버워치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네. 유진누켓누켓에 폭탄바바바 유유 워가 테큐크라이 도끼받아라 도끼받아라 유진누켓누켓에 지금 여기서 시큰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도끼로 파다보시면 이런 자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나무 안에 톱밥처럼 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큰이라는 겁니다. 이 사슴벌레 유충들이 먹고 지나간 자리인데 이런 곳을 발견하면 세세하게 파서 안쪽을 살펴봐야 됩니다. 유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큰을 따라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저기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잡히는가? 보이시죠? 바로 이런 자리. 이건 지금 사슴벌레의 번데기입니다. 여기 지금 번데기 방이에요. 번데기 방에서 지금 번데기가 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시큰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사슴벌레의 번데기입니다. 첫 번째 채집물이네요. 이 번데기 크기로 보나 암컷의 크기로 보나 애사슴벌레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이 근처에 애사슴벌레와 넓적사슴벌레가 예전 저 어렸을 적 많이 채집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애사슴벌레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데요. 한번 더 탐색해보겠습니다. 아마 수컷, 성충이나 번데기가 나온다면 이 종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집한 곤충은 채집통에 담아놓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살끝이 가르치는 곳을 보십시오. 거기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지금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곳이 이쪽 번데기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우와, 금방 잡았던 번데기가 애사슴벌레인 게 확실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파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와, 사이즈가 꽤나 괜찮은데요? 애사슴벌레 치고. 와우, 움직입니다. 움직여. 자연산 사슴벌레 번데기 방입니다. 오, 이거 보십시오. 예, 사슴벌레 보십시오. 턱이 굉장히 이쁩니다. 다른 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큰을 따라서 제가 가다가 금방 들쳤는데 여기 보이는 이 시큰을 따라 내려가다가 옆에를 들쳤는데 바로 이곳에 번데기 방이 있습니다. 와우, 수컷 애사슴벌레네요. 어우,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오,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시큰을 따라가다 보면 사슴벌레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꼭 현장에서 채집을 하고 난 뒤 깔끔하게 뒷전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진짜 더워요. 오늘 날씨 30도입니다. 30도. 30도. 이거 보이시죠? 이거 땀에. 아, 진짜 덥습니다. 진짜 더워. 여러분들,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PC방에 가서 오버워치 하세요. 영상으로만 대리 만족하십시오. 오버워치 하세요, 그냥. 자, 오늘 채집을 마쳤는데요. 오늘 총 7마리의 애사슴벌레 번데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셨겠지만 역시 이런 버섯 해목이 있는 채집지는 절대 지나쳐선 안 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이 녀석들 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채집은 성공적이었네요. Well done!